생일날 해서 대박 나는 일과 하면은 쪽박을 차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봉소고금 누구를 막론하고 생일은 거창하게 챙깁니다. 생일은 태어난 날 또는 태어난 날을 해마다 기념하는 날을 이루는 말로, 생일의 또 다른 말로는 기빠진 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출산할 때 아이의 머리가 나오는 순간이 가장 힘들고 머리 중에서도 귀 부분이 가장 굳기 때문에 힘들어서 기빠진 날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렵게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날이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생일날 해서 대박나는 일과 해서는 쪽박 차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배우자의 생일날에 과연 어떤 음식을 챙겨주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일날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이 음식에 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생일을 맞는 당사자가 잘 되고 통통하여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게 해주려면 반드시 생일날 이러한 음식을 장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미역국을 반드시 끓여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생일날 하면 미역국을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음식들은 생일날 생일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누룽지 끓여서 먹이지 말고 반드시 미역국과 생일상은 꼭 챙겨주길 바랍니다. 생일날만 먹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 미역국. 미역국은요, 고구마의 16배 그리고 사과의 무려 25배에 이를 만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서 젊은 사람들이건 나이가 든 사람들이건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변비를 개선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역국을 먹고 1년간 건강하라는 차원에서 생일날만큼은 미역국을 끓여준 것이지요. 예나 오늘날이나 이 미역국 효능은 물론 한 해를 보내면서 무탈하고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대박나기를 원한다면 생일날 미역국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일날 축하 문자나 전화 꼭 잊지 마십시오. 생일 축하 메시지를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들 혹은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받는 생일날은요, 기분이 두 배, 세 배로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친구나 회사 동료들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도 좋겠지만 가장 받고 싶은 대상은 아마도 가족일 것입니다. 내 가족이 없다면 나의 생일날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는 많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은 생일날만큼은 꼭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일날은 살생을 하지 마십시오. 출생한 날은 어머니께서 죽을 만큼 고통 속에서 자식을 어렵게 잉태한 날입니다. 이날에 결코 살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살생을 하여 생선회를 먹고 또 고기를 먹고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생일날만큼은 내 가족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생명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날만큼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일날 살생을 하면은 1년 내내 사람 덕이 약해지고 재수가 없어서 금전적으로 손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부부나 가족 간의 싸움을 피하십시오. 생일날 싸움을 하면 그게 1년 내내 잊혀지질 않고 또 1년 내내 자주 싸울 일이 생깁니다. 생일날만큼은 언짢은 일이 있어도 참아주고 이해와 배려를 해주는 것이 다음 생일까지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일날 날 잡아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적어도 생일날은 돈을 빌리지 마십시오. 이날만큼은 본인도 돈을 빌리는 것을 삼가야 하고 가족들은 이날만큼은 돈을 빌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생일날에는요, 용돈을 좀 두둑히 주어서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생일날만큼은 남에게 돈 빌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생일날 돈을 빌리게 되면 1년 내내 쪼들릴 수가 있고 궁색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생일날 돈 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생일날은 상갓집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일에 근기가 약한 사람은 상갓집에 갔다가 상문살이 끼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생일날만큼은 함부로 상갓집에 문상을 가는 것은 삼가하고 뭐 그 다음날이나 그 전날 가서 문상을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생일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십시오. 우리 선조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모든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때문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곧 부모라고 하였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준 부모가 물려준 몸과 마음 그리고 머리카락은 생일날만큼은 다르지 않고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부터 생일날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떨어지고 재수가 없어진다고 하여서 어른들이 생일날만큼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